모기가 무슨 모기가 어디 있어? 모기. 어머 이발 모기. 아! 어? 아, 진짜 모기 잡았다. 선생님이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머니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머님을 위해서 모기를 잡았다는 이 결과가 중요한 거죠. 아주 그냥 안 좋아 한마디도 안 좋아. 엄마, 아니 뭐. 엄마가 이러면 반 친구들이 날 뭘로 보겠어? 어머 친구? 시우야 이 사회적 클래스가 맞아야 친구지. 얘네들은 너가 커다란 나무 그 옆에 있는 거 쓸데없는 잡초들이야. 잡초. 뭐라고요? 지금 맞아. 우리 애들 보고 잡초라고 그랬어요? 시우 엄마야말로 잡초 중에 잡초지. 이 여자가 아우 쌍스럽게. 내가 잡초야? 그래요. 그럼 뽑아봐. 어머, 어머. 뽑아봐. 어머, 내가 못할 줄 알고 아주 그냥 뿌리채 뽑을 거야? 아니, 어머니 아주 왜 이렇게 못 뽑혀? 어머 뿌리 깊은 나. 아. 아, 난 아주 그냥 심지가 굳어. 아주 심지가. 어머니! 뭐야? 반장으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. 그 방금 어머니가 거짓말로 시우의 출석 스펙을 조작한 행동은 정치학적 관점을 봤을 때 통장에 29만 원밖에 없다면서 5톤 트럭 넘는 미술품들을 집에 훔쳐간 전두환 전 대통령이에요! 그게 무슨 말이야? 우리가 웃었습니까? 오~ 그래. 그래, 말 잘한다. 너는 아줌마가 이 강남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아줌마가 브라질 갔을 때 어디 막 이 삼바 댄스를 치는 느낌으로 후려쳐야 해. 후려쳐야 해. 엄마!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비교 충격의 엄승백입니다. 자, 우리는 살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.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. 자, 첫 번째 상황입니다. 렛츠고! 대장님! 폭탄이 곧 터질 것 같습니다. 빨리 나가시죠. 폭탄 제거만 25년째야. 먼저 나가 있어. 대장님! 내가 뭘 뽑은 거지? 이제 곧 죽는 건가? 대장님! 전 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. 너가 있어 가는 길이 외롭지 않구나. 자, 이 중년 남성들에게 이것과 똑같은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. Let's go. 여보, 이렇게 부부 동반으로 등산하니까 좋다. 아우 성우만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걸요. 아이 그러게요. 저 먼저 올라가 볼 테니까 부부들끼리 천천히 즐기면서 오세요. 아, 알겠어. 어, 근데 여기 나물들도 많다. 와, 그러니까. 아니 이거 뭐야 이거? 뭐. 이거 산삼하냐 이거? 신봤다. 여보, 이 산삼이 남자한테 그렇게 좋다는데 이거 먹고 야 싸움. 내가 뭘 뽑은 거지? 여보, 오늘 밤 기대할게요. 이제 곧 죽는 건가? 여보, 나도 산삼 뽑았어. 어, 예? 너가 있어 가는 길이 외롭지 않구나. 그래 가보자. 아 지금 남의 산삼밭에서 뭐 하는 짓들이야? 아 도둑이야! 도둑이야! 빨리 가! 미안합니다. 아이 미안합니다. 친구끼린 미안하단 말 하는 거 아니야? 감사합니다!